네, 설계. 여태까지 죽은 게 이거예요. 네. 이렇게 이랬어요. 설계에서. 하지만 설근 멸종위기 2급의 야생동물. 아무리 거위를 해친다고 해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보호종이라는 것. 그렇죠, 그렇죠. 그저 잡아서 다른 먼 곳에 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데. 지금까지 얘가. 하지만 그마저도 네. 쉽지 않다. 100마리 넘게 먹었을 거 아니에요. 포획할 네.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저희로서는. 우리가 포획트를 갖다 놓는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몰아놓고 그 다음에 먹을 거가 없어야지 우리가 포획트를 갖다 먹이를 갖다가 달아놓으면 그걸 먹는데 먹을 거가 충분히 되는데 암만 포획트를 아니라 할아버지를 갖다라도 안 들어가잖아요. 다른 먹이로 유인해 포획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. 거위들에게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어서 탁 트인 공간에서의 방목을 고수해왔던 아저씨. 이런 자신의 고집이 되려 거위들을 위험에 빠뜨렸던 건 아닐지. 범인을 알아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하고 말았는데. 그렇다면 녀석으로부터 거위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? 매일 한 마리씩이면요. 네. 그렇죠? 그것도 최소니까요. 예. 거위를 그 해치는 것을 막으려면 보다 상위층에 해당되는 포식자라고 보이는 사람의 삶의 흔적을 제공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빛이거든요. 두 번째가 소음, 세 번째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의 말소리가 들어가 있는 라디오, TV 또는 음악 이런 걸 틀어주게 되면 그게 사악한테는 야 천적이 있구나. 사람의 흔적을 피한다는 녀석. 먼저 농장 막사를 밝혀줄 환한 조명을 설치. 어두운 밤에도 밝은 불빛 때문에 녀석이 함부로 오지 못하도록 하고 24시간 내내 라디오를 켜서 녀석이 다가왔을 때 마치 사람이 있는 듯이 속이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. 노래를 시키면 안 되겠어요. 무조건 말 나오는 이렇게 해놓으면 네. 괜찮다고 하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두고 보면 알겠죠. 안무에 대한 그 여정은 되게 많았고요. 궁금한데요. 어떻게 네. 될지. 늦은 밤 분위기는 음악 소리가 거위들도 싫지는 않은 듯하다. 정막과 고요만이 감돌던 막사에 흐르는 따뜻한 조명과 음악 소리에 한결 아늑해진 느낌마저 드는데 이런 방법이 살글 쫓아내는 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까?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농장. 아저씨도 거위들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이는데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을까? 없었죠. 그때 철수하고 나서. 진짜요? 한 마리도요? 라디오 키우고 불 켜놓고.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어요. 야, 정말이에요? 네. 지금 우리 아저씨 말 못 믿어요? 진짜로 아무 일 없었다니까요? 얘들아, 가자. 야, 얼른 와. 전문가 말이. 끔찍했던 습격의 공포가 사라지고 드디어 찾아온 농장의 평화. 아저씨와 아저씨의 거위들 모두가 뭔가 좀 더 활기차지고 농장도 훨씬 밝아진 느낌이다. 이게 몇 미터예요? 본래 우리 농장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기분은 좋습니다. 한 달에 걸친 가을밤의 악몽은 이제 끝났습니다. 거위들아, 무서웠던 기억은 이제 다 잊고 지금처럼 아저씨 사랑 듬뿍 받으며 말 잘 듣고 행복해야 돼. 한 폭의 수채화 같은 빼어난 절경.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고즈넉한 가을의 산사. 일체의 잡념을 버리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 심신을 다스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때. 어머머? 아니, 이것이 시방 뭔 소리다냐? 트럭 지나가요. 아니, 아침 대바람부터 신성한 법당 앞에 엎질러 누워 와, 저리 떠나가라 코를 골아대는 떡실신 견공. 아, 배봐라. 머리만 댔다 하면 의식불명.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뻔뻔함까지. 야, 대체 너 정체가 뭐니? 깜빡거려요. 응? 자식 이거. 너는 스님 기도하는데 넌 잠만 자? 예? 야, 이놈아. 너 같은 놈 침 봤다. 예? 어느 날 산사에서 시작된 요상한 동거 스토리. 이들의 기막힌 사연 함 들어보실라오.
산 좋고 물 좋은 충남의 한 산사.